안녕하세요. 하이잭 영어연구소의 길성윤 선생입니다. 2019년 수능 특강 라이트 수업 진행 중이고 5강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포식자에 대비한 영양의 방어책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게 원래 답이었으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고요. When one or more lions merely walk along, merely는 단순히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마리 이상의 사자들이 그냥 걸어갈 때에 wild beast, 이거는 이제 영향이 되겠죠. 영향은 raise their head, raise 알아두죠. 이거는 올리는 거죠. 예, rise 안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이건 알아서 올라가는 거고, 이건 올리는 거고요. 오케이. 그들의 그 고개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cock their ears, 귀를 쫑긋 세우고, snork 하고요. 킁킁거리고, 그리고 occasionally 때때로는 stamp of foreleg요. 앞다리를 구르기도 한다. 그냥 표현만 알아두시고요. 자, 이러한 신호들은, 이러한 신호는 뭐죠? 앞에서 말한 이러한 신호들이죠. 그쵸? 이것들은 alert the herd, herd라고 하는 것은 그 떼, 무리가 되겠죠. 그 영양 떼에게 그 경고를 준다라는 뜻이죠. alert는 경계를 취하게 하다, 경고를 주다. warn의 의미가 되는 거죠. 요거죠. 그죠? 그 다음, 이 영양은요, may stop their constant snorting when a lion approaches. 사자가 다가왔을 때, 그들의 지속적 컨스턴트 지속적인 스노팅을 킁킁거림을 멈추기도 한다. 그리고 나서 콤마 찍고 크리에이팅이죠. 예, 요거는 이제 분사 구문이 되겠어요. 요거 살짝 중요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를 써놓으세요. as 혹은 and it creates for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which creates 이렇게 됩니다. 둘다 써놓으세요. 여기서 그이 시가 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에요. 보면은 영양은 사자가 접근했을 때 지속적인 킁킁거림을 멈추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은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것이 뭐죠?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 Pull of silence가 되니까 침묵업은요 그 어떻게 봐야 되냐면 풀이 이렇게 그 수영장 같이 큰 공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적의 큰 공간, 그러니까 정적을 만들어낸다.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는 거죠. 근데 어떤 정적이냐 하면 that is as effective a stimulus constant as an alarm snort, especially at night. 특히나 밤에 일단 as 구문이 나왔죠. 알람 스노트만큼이나 as는 뭐뭐만큼이란 뜻이니까, 그죠? 그래서 킁킁거리는 그 경고 소리만큼이나 이펙티브 효율적인 그 효율적인 뭐죠? 스티뮬러스 컨트라스트니까 컨트라스트가 대조란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자극의 대조를 나타낸다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너무 어려운데 밤에 킁킁거리니까 뭔가 소리를 내서 경고를 내는 것만큼이나 아주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똑같이 효과적이다. 이 주변 동료한테 경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뜻이죠. 밤에는 엄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에는 엄청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이게 다들 꺼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때 소리를 내는 것도 경고의 신호가 될수 있겠지만 아예 소리를 아무 소리도 안 내는 거죠. 아무 소리도 안 내는 정적 사일런스. 그럼 그거 자체도 엄청나게 효율적인 방어 태세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외워두세요. 특히 어순 기억하세요. 어순. As effective a stimulus. 이건 뭐냐면 as나, so나, to나, how 이네 개는 어순이요. as형 어명이 돼요. 어가 여기 나와요. 형용사와 명사 사이에 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as effective a stimulus contrast 이렇게 됩니다. 어의 위치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서술형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usually, 일반적으로, prey는요, 먹잇감은 본대요, predator를. 언제까지? Until it moves on. 이것이 움직일 때까지. 그쵸? 계속 보고 있다가. 그러나, at times, 가끔씩은, they approach it and keep it under observation. 그들은 이제 포식자, 아니죠. 뭐죠? 먹잇감이죠. 먹잇감이 포식자한테 접근을 해서, keep it under observation. keep it under observation. 하나의 수거로 기억하시고요.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가서 관찰하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뭐라고 불리냐면, This is called curiosity or fascination. Curiosity, 호기심,
혹은 fascination 원래 매혹이란 뜻인데 여기서 노려봄이란 뜻을 쓰였어요. 그래서 노려봄이라고 불린다가 되겠죠. 이것이 불리는 거니까 수동태가 되겠고요. 자, 만약에 사자가 멈추거나 방향을 그 포식자가 아니죠. 아, 자꾸 포식자라고 하는데 먹잇감으로 바꾼다면 이 동물들은 may wheel fully a few meters. wheel은요,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방향을 돌려서 fully a few meters 몇 미터 정도 도망가는 거죠. 예, 도망갔다가 look again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은 너무 옛날 얘기인가? 요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요? 아무튼 그런 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이게 사슴 같은 것들이 사자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자가 방향을 틀면은 약간 뒤로 도망가서 다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빈칸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법상 되게 중요합니다. Keeping the distance between themselves and the lion at about 50 meters. 한 50m 정도 그들 사이와 그들 자신과 그 사자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keep the distance는 거리를 유지하는 거니까. 유지하면서라는 동시 동작의 분사구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면 as they keep 이렇게 바꾸는 거죠. as they keep the distance 이렇게 원래 문장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바꾸면 as they로 바꾸기 때문에 이 they와 themselves가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제기 대명사 them이 아니라 themselves가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알겠죠? 자, it helps to keep the sight of the predator that is mainly dangerous when it is hidden. 이것은 뭐냐면 일련의 이런 행동이에요. 다가가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거리를 50m 정도 유지하는 거. 이것은 뭘 도와주냐 하면 그 keep sight of the predator니까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찰이죠.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오케이? 근데 이 프레데터 포식자는요, 사자는 mainly dangerous when it is hidden. 이것이 숨어져 있을 때, 이것이 숨어 있을 때 상당히 위험하니까. 예. 어딘지 모를 때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딘지를 내 눈앞에 계속 놓고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기서 that은요, 관계대명사 that이라서 which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동태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When it is hidden. 여기서 it is를 지워버리고, when hidden. 이렇게 쓸 수도 있죠. it is 생략을 시켜버리고. 그죠? 예, 알아두시고. 자, in contrast. 반면에, 이 먹이는요, do not usually follow wild dogs and hyena. 야생 그, 강아지, 그러니까 들깨와 하이에나는 일반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데요. Which hurt often이.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Which hurt often이를 hurt가 아니라 hunt네요. 어쨌든 because they hunt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wild dog와 하이에나. 얘네들은 often이 대놓고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사자 같은 경우에는 몰래 가서 확 덮치는 이런 거라서 내 눈앞에 두고 있어야 내가 피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사자들이 덮치지 않는 거죠. 근데 하이에나나 들깨 같은 것들은 그냥 막 와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따라가지 않는 거죠. 걔네들은 멀리 더 멀리 피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요거 위치 바꾸는 거 기억하시고요. 헌트도 중요해요. 예. 선행사가 위치의 선행사가 dogs and hyenas 복수니까 헌트 s가 붙으면 안 돼요. 오케이.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프레이가 나오는데 프레이가 먹잇감이란 뜻이죠. 예, 먹잇감이 되는 동물. 근데 프레이가 단순으로 쓰여있는데 S가 안 붙어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데이로 막 표현을 하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프레이가 집합명사에 속해요. 집합명사라는 건 뭐냐 하면 프레이라는 단어가 그 피쉬랑 비슷한 거죠. 단수도 프레이고 복수도 프레이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프레이가 먹잇감이 되는 동물들이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예, 그렇게 외워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복수로 쓰인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제가 볼 때는, 나라면 요거 서술형 돼요. 이거, 위치.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위치.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 여기에 크리에이팅과 여기에 키핑 두 가지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 위치 헌트도 엄청 중요하고요. 어법은 그 정도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5강 3번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